옷을 이걸 갈아입어야 되나 그랬어. 어디 가? 아 오늘 동창인데 그 안 나가려고 했다가 하도 나와달라 해가지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라. 하남자 특 마지못해 나간 척하는데 사실 불러줬고 막. 뭐래? 하남자 특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나? 아까부터 그 뭐라는 거야 자꾸. 하남자 특 요즘 유행하는 거 모름. 그냥 시대에 뒤처짐 그 자체. 아니 하남자가 뭔데? 하남자 특 침투부 한번. 유행하는 건가 어디 침투하고 막 그런 하남자 거? 특 눈치 개 없어. 그러니까 하남자가 뭐냐고. 그 상남자의 반대. 아 그 상남자 그 하남자 그 미아래 그 바꿔가지고 그 중남자 그런 것도 있는 거야? 하남자 특 방금 들었는데 아는 척. 아, 나도 알아. 그리고 그 말투는 쓰지 마. 그 재미 같으니까. 하남자 특 고집 세. 하지 말라고. 아싸 특. 아싸 아닌데 너가 아싸겠지. 너 게임하고 있고 나는 동창회 나가고. 인싸되고 싶어서 나중에 결국 이 말투 따라. 아 특특거리는 말투 좀 쓰지 마. 아니 짱나게. 그 게임이나 특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특 발끈. 됐다 그냥 말을 말자. 아 그냥 이거 있구나. 하남자 특 졌는데 못 이기는 척 무시함. 할 줄 아는 거 도망치는 거 말고 아무. 하남자 특 슬리퍼 던짐. 그쵸. 하나보다 동창인데 근데 너무 편하게 보냐. 꾸미긴 좀 그렇긴 한데. 하남자 특 꾸밀 줄도 모르는 게다가 옷도 다 똑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. 하남자 특 거기 나가도 아무도 안 반겨줘. 하남자 특 나가는데 친구한테 인사도 안 하. 뭐야 너 진짜 대박이다. 인사 좋대 왜. 아니 그게 아니 그러면 말을 호떡도 진짜 아, 궁금한 거 있어. 형규 얼마인데? 야 진짜 오랜만이다.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? 아니, 앞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... 요즘 바쁘거든. 아 우리 그냥 근황 토크하고 있었어. 민주 이번에 취업했대. 아 그럼 대수라고. 어 형규는 요즘 뭐 하고 지내? 난 아직 취업 준비 중. 아 뭐 어느 쪽 준비하는데? 아, 분야는 딱히 안 정했는데 대기업 가려고. 중소기업 같은데 좀 작은 데는 좀 별로잖아. 이렇게 복지도 안 돼 있고 돈도 별로 안 주고 뭐, 잠도 못 자니까 그래서 그냥 대기업 가는. 아 그지 뭐 아무래도 그 대기업을 가라는 이유가 또 있는 거니까 큰 게 좋지 않아? 나도 그치? 대기업 가가지고 연봉 좀 많이 받고 싶어. 야 너 붙으면 그거 나 연결 좀 해줘. 아 그래 뭐 형규 일단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나 이직 좀 하게. 뭐야 너 왜 또 말 바꿔. 너 지금 회사 좋다며. 아, 좋은데? 아니 그 뭐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잘 보여야지. 지금 생각 안 되는데. 정말 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 그치? 사람자 특 마스탑. 와 형규 너 그런 드립도 칠 줄 알아? 어, 너 되게 재치 있어졌다. 얘 되게 소심했는데 많이 바뀌었다. 유머 감각이 되게 진짜 많이 늘어. 하남자 특 모르는데 아는 척하네. 약속 늦게 나갈 때부터 세. 형규 우리도 알아. 그러니까 그만 하자. 하남자 특 장난 못 받아. 얘 누가 몰랐어. 미안해 얘들아. 하 동창회 특 자기들끼리 속 닦고. 야 형규야 재미없어 진짜 하, 그만. 하여자 특 분위기 파악 못하고. 분위기 파악은 너가 못하는 거지. 아니 그 아니야 나도 그냥 들은 거 따라한 거야. 나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냥 유행하길래. 그래 뭐 시간도 늦었으니까 이제 슬슬 일어날까? 그래 다음에 어. 보는 게 낫겠다. 아니 잠깐 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지? 그 일단은 내가 다음에 연락할 테니까 어. 다음에 한번 보자. 다들 바쁜가 봐. 먼저 가버리고. 그치 얘기하고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야지. 아. 커피 내가 산 거니까 이거 마시다가 가. 아씨. 하남자 특 돌아왔는데 인사도 안 해. 하남자 특 어이 그럼 또 하남자 특 열받은 사람들 뭔 소리 하는 거야. 내가 하남자다 이따 안 되니까 마음이 찔린다. 하남자 특 자기 하남자도 인정 못함.